안녕하세요.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18번 목적 추론을 내신 대비하겠습니다. 짧은 글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목적을 낼 수 있는 변형 포인트는 어휘어법, 중점적인 해석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놓치지 않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dear Mr. Hain, 헤인 씨에게 당신에게 주는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윈스턴 매거진에 대한 당신의 정기구독이 곧 끝나게 됩니다만 We haven't heard from you about renewing it. 그것을 재갱신하고자 하는,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갱신하라는 얘기를 한마디로 잡지 다시 보라는 거예요. 잡지 다시 한번 정기구독해 주세요가 됩니다. We're sure you won't miss even one upcoming issue. 우리가 확실한 건데 당신은 앞으로 다가오는 다음 호, 우리의 다음 발간되는 잡지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싶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renew now to make sure that 대절로 서비스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당장 지금이라도 갱신해서 정기구독을 연결해 주세요 라고 적혀 있는 거죠. You get continued delivery of the excellent stories and news that make Winston Magazine the fastest growing magazine in America. 대절 관계대명사 쭉 묶어보면요, 이 관계대명사에 나와있는 make가 동사 원형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대세 선행사가 복수명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복수명사가 무엇인지 당연하게 밑줄 치는 the excellent stories and news, 얘를 빨간색을 선행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윈스턴 매거진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잡지로 만들어주는 재미난 이야기 그리고 훌륭한 뉴스들의 계속적인 전달, 계속적인 배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To make it as easy as possible for you to act now. 요 문장이 좀 복잡한데요. 투부정사 이만큼을 묶어놓고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해 두시면 됩니다. 칠판 써서 해볼게요.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고 콤마 나온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죠. 얘는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됩니다. 자, 우리가 칠판 이용하는 거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죠. 어떤 게 있냐면 다음에 나와 있는 it이 있는데요. 요 it이란 녀석이 누구냐? to act now를 대신 받는 가짜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투부정사가 바로 진 목적어니까 이 자리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as easy as possible에 easy 나와 있습니다. easy 얘는 바로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행동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아직 안 끝난 게 앞뒤에 뭐가 있다? 여기 as가 있고 as가 있으며 possible이 있죠.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르게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To act, 행동하는 것을요. 또 안 끝났어. 더 있어. 앞에 뭐가 있느냐? 바로 for you가 있습니다. 자, for you 뭐라고 쓸까요? 바로 의미상의 주어죠.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는 앞에 뭔가 생략돼 있습니다. 무엇에? 투부정사에. 투부정사 뒤에 있거든요. To act. 행동하는 것. 누가 행동하냐는 거지. 너가. 실제로 이 문장은 서술형의 내용이기가 상당히 쉬운, 좋은 문제인데 왜냐면 너가 행동하는 것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 너라고 하는 것을 맨 앞에다 쓰고 싶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이 당장 외우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다 정리하고 말씀드리면 18번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왜? 짧으니까. 이 문제에서 낼 수 있는 거는 요 문장 정도밖에 없다는 거지. 아, 위에서 갱신하세요. 이거 뭐 어떻게 내겠어요? 근데 이 문장은 낼 만한 것들이 그득그득하다는 거지. 요거 외워두는 거 추천드립니다. 동시에 이번 기회에 공부하세요. 무엇을?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인가? 방금 얘기했던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 you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서 행동하는데 누가 행동하느냐를 쓸 때 너가 행동한다고 쓰면 you act로 쓰는 게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 for you to act로 써준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요 부분이 또 나옵니다. for you to complete 너가 완성할 reply 카드를 우리가 보내줬다. 그 두 번 나왔잖아요.
기억하시고 공부하고 그 개념을 머릿속에 습득하셔야 이 문장이 나오면 시험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같이 외워봅시다. To make. 그다음에 뭐 나왔죠? It. 그게 뭐였지?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뭐였어요? To. 뭐였죠? To 다음에 뭐였지? To act였죠. To act now. To act now 앞에 누가 있었지? For you. 그 다음에 easy 나왔는데 as easy as possible. For you to act였습니다. 너가 최대한 빨리 쉽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미 네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have sent a reply card. Reply card. 즉 다시 반송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편지를 이미 보내보였어요. 뭐가? 네가 완성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1년, 2년 정기구독이 가능해요. 이렇게 적혀있는 거죠. 너가 정기구독할 수 있는 카드가 있으니까 갖다 써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Simply send back the card today. 자, 스크린 좀 이용해서 다시 갈게요. 단순하게 오늘 그 카드를 돌려보내주세요. 그 얘기는 거기다 글씨 써 보내달라는 거지. 그러면 you will continue to receive your monthly issue. 그러면 당신이 이번 달에 오는 것들, 이번 달에 있는 것들도 그대로 계속해서 받게 되실 겁니다. 라고 하는 토머스 스트라우트라고 하는 윈스턴 매거진의 편집장 내지는 사장님이 최선의 자신의 존경을 보내면서 하는 한마디로 잡지 정기구독 계속해주세요. 라고 begging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예, 내용이 어렵지 않지만 이 문장 부분 잘 공부해두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의미상의 주어 모르시면 질문 그리고 동봉한 같이 드리는 문제들도 열심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목적 주로는 여기까지입니다.